되게 좋은데 이름값 못 하신다.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세요. 아, 그래요? 어, 진짜 이 이름 갖고는 이렇게 살면 내가 볼 때는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 니 와 그래 사노? 이란다, 지금. 제가 무당 지금 20년 동안 이 이름 갖고 진짜 이름은 되게 진짜 크게 되는 이름, 현실적이 되는 이름, 뭔가가 이루는 이름인데 우리 사장님은 그게 안 되신다. 그지? 네. 이름값 못한다께. 이해하지 말고요.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이름값을 해라 소리다. 우리는 신점을 봐도 사장님 저는 뭐 철학 같은 거 모르거든요. 사람들 오해를 하시는데 나는 이제 이 글문에 있는 할아버지가 있으시다더라고. 내가 봐도 그렇거든. 근데 정교사 이렇게 굉장히 이름을 이렇게 딱 한글로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 이름은 크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현실과 현재와 이걸 굉장히 좀 잘 하는 이름인데 우리 사장님은 그게 잘 안 되신단 말이야. 그리고 사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세지만 나쁜 그렇게 사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올해는 내가 48 토끼띠란 말이에요. 그 내년에 지금 겪어야 될 일들 50가지를 지금 우리 사장님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아닌 3대만큼 지금 힘드실 건데 안 그러세요? 예, 너무 힘들어요. 올해 완전 진짜 말하자면 악이라 악. 내가 내 살면서 48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 보기는 정말 처음이다. 네, 맞지? 네. 크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죠? 맞죠? 왜냐면 올해는 내가 사람의 배신, 응? 인간의 배신, 금전의 배신, 몸의 배신, 일의 배신, 쉽게 말해서 8개의 배신이 나한테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하는 것마다 부딪히고 하는 것마다 내가 자빠라지고 하는 것마다 내가 볼 때는 탁 하고 나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맞아요. 그지? 네. 뭐 이 시작은 뭔가가 이렇게 거창해갖고 탁 할 것 같은데 자체가 올해는 내가 3대보다 더 힘든 운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전화를 이제 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양반이 9수였는데 내가 9수가 별로 안, 나쁜 9수가 아니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7에 많이 나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 그게 있어요. 9수라고 좋고 나쁜 게 아니라 7에 안 좋잖아. 네. 그러면 9에 좋고 또 9에 좋으면 7이 안 돼서 이게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지금 작년부터 이게 자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작년부터. 네. 왜냐면 우리가 27, 37, 47, 57 있는데 이게 무당 선생님들이 일을 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7마다 운이 두르는 분이 있고 하나마다 운이 두르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7에 쉽게 말하면 성주라는 운이 들어왔는데 이 운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이 작년에는 요만큼 쌓였다면 올해는 지금 이게 있잖아. 여기서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이만큼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이만큼이 지금 커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우리 사장님은 엄청나게 이게 기복이 억수로 커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지? 맞아요. 엄청 크죠? 왜냐면 내 자체가 지금 올해는 완전 너무 힘들거든. 지금 7, 8월 달에도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든지, 내가 아프든지, 뭔가가 안 되고, 진짜 골이 막 이렇게 깨질 만큼 지금 아프다 소리가 나오시고, 본래 지금 그러고 10월, 5월 달, 빠르면 지금 5월 달에 뭔가를 시작해라는 운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자빠진 것 같거든요. 6월, 4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월이니까 우리는 음력으로는 5월이 맞지. 네. 근데 지금 4월, 5월에 지금 뭔가 하는데 5월에 그러니까 4월 시작할 때도 진짜 뭔가가 딱 정리된 건 5월 달부터 뭔가가 됐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에 뭔가를 했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니다거든. 맞아요. 지금 뭐가 딱 패놓기는 딱 패놨단다. 지금 보이시는 게 뭐를 깔아놨대. 깔았는데 그걸 걷어야 되는데 걷어질 지금 딱 못하신답니다. 맞아요. 응? 맞아요. 응. 지금 더 편났단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사장님이 지금 모른다. 머리가 너무 아프죠. 맞아요. 응. 지금 그러고
10월달 저번 달에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좀 깡이 되셨거든요. 응? 10월달이요? 응, 저번 달. 응.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번 달에 뭔가가 움직인가 뭔가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 11월달 지금 동지달이거든요. 네. 지금 이달에는 정말 이걸 모르겠어요. 접어야 되는지 맞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접어야 되는지 손해를 더 봐야 되는지. 근데 우리 사장님은 고집이 일단 세다.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듣습니까? 잘 안 듣는 편이죠. 네. 안 듣는 편이고 안 듣습니다. 본인은 뭔가가 이래 돼 있으면 내가 내 이게 머리에 정리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정리가 돼야 되고 내 몸에 누군가가 아무리 얘기하셔도 3인일치 본인이 되셔야 되거든. 본인 사주는 내 고집이 제일 세.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내게 넘어가시는 형국이다 하시거든. 근데 올해는 내가 계획된 일도 안 되고 계산된 일도 안 되고 내가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일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고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나 이 난국을 피하려고 오셨다네. 어떻게 해야 되실지. 맞아요. 그지? 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저걸 하나 깔아야 되는 건지 일로 다시 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건지. 우리 사장님은 사주를 보면 내가 하려 토끼띠지만 유골생이지만 하려는 거 예쁜 거 손으로 뭘 하는 거 수출 수입을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머리를 쓰는 거 머리를 쓰면서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저 유통업에서 판매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일 원래 직장에는 그걸 했었어요. 제가 한 12년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작년 4월에 이제 제 가게를 해보려고 나오셨죠? 거기를 그만두고 그쵸? 지금 가게를 펼쳤는데 네. 그 몇 달 만에 이제 빠그러졌죠. 그죠. 네, 빠그러지고 지금 이제 그 가게를 접으려고 내놨는데 이제 그게 좀 가게가 좀 크다 보니까 잘 안 나가서 지금 월세만 계속 물고 있고 저는 지금 따로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고. 한정한다. 그런 거잖아요. 본래 10월 달에 그러니까 뭔가가 정리가 됐었어야 된다고 저번 달에.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본래 운으로 아무도 임자가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려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계속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뻐그러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아까도 그렇지만 이런 걸 잘 안 믿는 성향이시거든. 어떤 거를요? 이런 우리는 미신, 우리는 이런 무속 이거 믿습니까?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근데 믿는데 이거를 물어보고 했습니까? 한 번도 처음이에요, 저에게. 그거 뭘 믿는 니가 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예전부터 막 맹신하고 물어볼 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아니었는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할머니 열밖에 안 해, 이 오빠야가. 그게 아니고 믿는다는 거는 내가 삽질을 열고 만 일곱에 성불하는 운이 왔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굿도 안 하고 두드리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차려서 이렇게 망했지. 지금 우리 할머니가 그러잖아. 그 소리가 뭐 본인이 믿는 게 아니오. 사람들이 와갖고 전부 다 믿는 사람은 어떤 게 믿는 건지 압니까? 그 소리하고 믿는 게 아니고 뭐 와서 맹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 내가 안 좋을 때는 맞고 좋을 때는 일을 하고 보통 때는 와서 이런 법당에 신당에 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마음속에만 믿고 지금 전부로 처음 오신 겁니까? 네. 엄마야 우리 집은 뭐 다들 참 뭐 요 앞에도 어떤 아저씨 망하는구나. 아저씨 오셔갖고 하더만 그래갖고 딸 그거 공무원 때문에 전화 저기 보러 왔더만은 이봐 작년에 운이 들어왔잖아. 운이 들어왔는데 이 운을 본인이 안 받았잖아요. 왜냐면 작년부터 자기 본인이 운이 들어오셨어요. 작년에. 근데 이 운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빠그러지는 수밖에 없어. 이봐 새로운 문서 새로운 기인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내가 푹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이 오방기 징필 때 지금 다 좋은 것만 빼는데 본인이 막상 막 답답한 거는 본인은 빌지 않고는 뭐가 안 됩니다. 그거 본인이 사주 내가 그러잖아요. 이 사주에 이름값을 못 하신다고.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세요. 봐봐봐. 근데 이 이름값을 못 해요.
이 이름으로 있잖아. 10명이면 9명이 성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본인은 철시 대주님은 그게 안 되신다. 두 개 빼셔보세요. 이봐. 지금 뭐가 꽉 막히셨어. 왜냐면 할머니가 도와주러 왔는데도 몰랐지. 조상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몰랐지. 대감님이 돈 벌어주려고 왔는데도 몰랐지. 내가 언지를 주고 내가 뭔가를 줬는데도 계속 모르고 객이다 객이다 이제 이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보러 오신 거야. 어? 이보세요. 이제 지금 새로운 사람이 나오세요. 가게.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빼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본인이 할머니가 지금 사람을 데리고 오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봐 사람 11월 달에 운이 있으시니까 빼세요. 빼시고 하셔야 뭔가 같아요. 어 이달에 이달에 빼시고 빼고 싶은데 그게 임자가 잘 그러니까 이게 임자가 지금 잘 안 나올 때는 제가 아까 왜 물어보냐면 본인이 지금 작년에 성주라는 우리 사장님이 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굉장히 이 집에 많이 빌던 집안이시고 어 공줄이 많고 완전히 이 집은 칠성줄이거든요. 우리 같은 했던 할머니가 아니라 이 집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 많이 빌던 할머니야. 굉장히 칠성에 할머니도 두 분 이 집에는 할아버지도 돈을 많이 땄고 대대로 많이 이렇게 빌은 집안인데 그 공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탁탁탁 지금 제가 볼 때는 3대에 다 끊기 있다고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탁탁탁 탁, 탁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는 내가 이 공을 들이금해서 살으셔야 되고 이 가게가 지금 안 팔릴 때는 제가 볼 때는 임자는인데 지금 뭐가 안 돼. 뭔가를 두드리든지 뭔가의 비방을 좀 쓰시든지 하셔야 나오지. 이게 아니면 그냥 있으면 지금 우리가 동짓달부터는 사장님 이제 만 9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22일부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수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해서 좀 빌고 나가셔야 팔리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임자가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지금 잘 안 된다 소리가 나오세요. 아. 근데 제가 그 가게가 지금 동업이거든요. 네. 몇 살 하고 동업인데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 그러면 지금 48이면 말띠하고 아니 저게 말띠입니까? 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년생인데? 78년생. 그걸 위 올리셔야 돼요. 아니 이거 마치 마이크를 올리셔야 돼요. 78세 그러니까 말띠잖아. 지금 무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셨습니까? 네. 본인은 동업도 안 되는데 이 사람도 운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운이 다 막히셨어요.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두 분이 한 사람이라도 운이 열렸으면 팔리는데 45살 이 사람도 78년생 이 사람도 성이 뭔데요? 김씨. 이 김씨도 쉽게 말하면 운이 없고 우리 사장님도 지금 운이 없어. 우리 사장님은 할머니나 지금 할아버지, 애기씨들이 지금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계속 자빠진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제가 볼 때는 팔릴 날도 힘들어. 11월 달에 지금 문서가 있지만 팔아도 진짜 손을 다 틀고 나와야 되는 형국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갖고 진짜 다 틀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이런 법당에 좀 아시는 데가 있으시면 아까 처음 보러 오신 데 그러면 내가 좀 마음에 맞는 법당에 하셔갖고 좀 두드려갖고 비방이나 좀 하셔갖고 하셔야 된다 지금 나오십니다. 법당이라고 하면 이런 곳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이런 신당. 그냥 해갖고 지금 할머니는 팔아주려고 하는데 뭐를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지금 밥을 못 먹으니까 못 도와준다 소린 거예요. 그니까 뭔가를 나를 대접을 해줘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해를 안 보게 해주는데 니 계속 좀 해둬라 해둬라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본인이 스쳐 지나가시고 안 보셨다니까 이래 행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니까 작년에 이게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한번 두드리고 한번 이렇게 빌고 가셨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게 성주라는 운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우리 무당들도 성주라는 운을 참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주가 왔을 때는 올라갈 때 너무 쉽게 잘 올라가요. 근데 내리막을 칠 때는 완전히 밑바닥같이 치는 게 그게 성주입니다.
그 지금 우리 사장님이 위에서 완전 곤두박질을 해갖고 밑으로 내려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어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다가 이제 하루 일당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한 열흘, 한 20일, 한 보름 전 됐나? 그때 어디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네. 거기 사장님이 너무 잘 해주시고 네. 뭐 같이 계속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고정으로 거기를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저는 이제 살면서 그 어른을 그런 어른을 이제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다 제가 제일 위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이제 제 다음 길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장사가 이제 가게가 나갔든 안 나갔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계속 좀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괜찮은 건지 그분이 지금 그분 밑에 이제 들어가서 좀 일을 다시 배우신다 소리잖아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했던 일이라서 보통인데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저 뭐야 생선 코너에서. 아 그러면 그분이랑 같이 가셔보세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시니까 가보셔보세요. 아 그럼 그 가게에 나가는 거는 어떤 식으로 좀 그거는 내가 뭐 그 주소에 말하자면 턱 오사를 좀 지낸다든지 할머니한테 좀 빌어 갖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셔야 되지. 그냥 갖고 사장님 안 나가신다.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그 광택이 뭘 그렇게 크고 가셨어. 아, 당시엔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오빠야. 내가 있잖아요. 참 인생이 자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내 운도 따라야 되고 내 조상의 운도 있어야 되고 내 하늘의 운도 있을 거고 내 노력이 그래 삼박자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내만 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완전 자빠라진 거예요. 진짜 어디 한 군데라도 물어보시든지 진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세 군데 가서 봐라거든. 왜냐면 내가 항상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건 안 좋다, 좋은 건 좋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가면 나는 내가 미안하다 보니까 꼭 세 군데 가서 두 군데 가서 보라 소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도 어디 가서 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 누나가 작은 누나랑 같이 사는데 네. 작은 누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데 한 물어보지도 않고 했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가 너무 좋고 본인이 그 말로 본인의 그 계획과 뭔가가 사람이 많이 따르니까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그게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죠.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아무리 천둥이 치도 안 무너지듯이 네. 우리 사장님은 내가 운이 들어왔는데 내 운이 없기 때문에 천둥이 한번 쳤는데 혹 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 격이었다. 그럼 빈다는 게 이제 가끔씩 와서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갖고 이제 이렇게 오셔갖고 빌고 오셔갖고 뭐 절이라도 좀 하서 내일 좀 살려달라고 하고 비시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가게는 뭔가를 하셔야 나가지 그냥 해갖고 제가 볼 때는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니까요? 터 고사를 지내든지 터 고사를 지내 터 고사보다는 터에 일단 비는 거죠.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눈을 딱 가리고 길을 가리게끔 해야 사람이 와야 내가 임자가 왔을 때 우리 사장님도 쉽게 말하면 그 가게 딱 받고 호기 갖고 얻었을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끌어들이게 하는 긴 그래서 터를 고사 겸 내가 죄송합니다 해갖고 빨리 나가게끔 해달라고 뭔가를 하셔야 되지 그냥 해갖고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가게가 어디 무슨 동입니까? 연희동입니다. 아 연희동 또 부자동에서 또 하셨네 아이모씨랑. 거기서 제가 직장 생활을 거기서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쪽에 쉽게 말하면 터에 가서 좀 빌고 고사 겸 내가 기인도 들어오고 빨리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일을 하셔야 이게 되지. 그냥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는 동업자에도 우리 오빠가 돈 들면 안 됐습니까? 같이 딱 돈 됐습니까? 같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가게에서 장사 혼자 합니까? 아니요, 문 닫고 애도 다른 일 자 혼자서. 어머야, 15 가네, 어떡하고 일을, 세상에. 세만 몇백만 원 내겠네. 네, 그게 좀 세서. 세가 엄청나게 많이 내겠구만. 그 기한도 2년 했을 거 아닙니까? 3년 했어. 미친 거 아이가니!
아니 뭐 하다 3년을 해요. 그냥 시작할 때 좀. 아이고야 간도 크다. 왜냐면 본인이 토끼에 6월이니까 마지막에 먹이에 사냥의 토끼라서 본인은 내가 그 마음을 먹으면 내가 끝을 봐야 되고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본인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해야 되거든. 아우 미쳤나봐. 무슨 3년을 했어 계약을. 미쳤나봐 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딱 처음 볼 때 맞았구나. 봐봐요. 일곱이니까 여덟 아홉 50 딱 50까지 제가 딱 내리막 탄다 했죠. 그 지금 딱 맞아. 그 3년 계약인 게 맞네. 할머니 아까 그 말씀 맞네. 일곱이 작년부터 작년 계약했으니까 여덟 아홉 50이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돈 많다 얘. 세상에 한번 누구 말도 그 돈으로 네 조상 대원하고 한번 할아버지한테 한번 빌어주시란다 할머니가. 아유 못 살겠다.